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과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사진만 보고 장소 알아맞히는 이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예, 786명이 도전했네요. 예.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여러분께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자, 1라운드 어디가 나올까? 자, 이 게임은요. 그 추리력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컨스파 미국인 것 같고요. 미국인 것 같고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달리게 돼 있는 것 같죠? 지금 여기 왜냐면 이 오른쪽으로 이게 지금 그죠? 오른쪽 차선 쪽으로 그게 있으니까 간판이 있으니까요. 그죠? 패스 위드 케어. 예. 영어로 돼 있고요. 남쪽인 것 같고 저기 산이 있고 계곡 같은 게좀 보이고 예. 그러네요. 예. 건조한 날씨로 봐서 유타주나 콜로라도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죠. 미국은 굉장히 넓은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죠? 지금 날씨가 사막 기후인 것 같죠? 예, 사막도 여러분 그 네바다의 사막과 뭐 이쪽 뭐 저쪽에 뭐 뉴멕시코의 사막, 애리조나의 사막 이런 게다 다르거든요. 예, 321번 도로였죠, 지금. 321번 도로. 여기 지금 낮은 저쪽으로 이렇게 계곡 같은 게 보이네요. 그죠? 협곡 같은 게 보이니까, 콜로라도, 그다음에 뭐 와이오밍? 와이오밍이었나? 아이다호? 와이오밍? 이런 데일 수도 있는데, 와이오밍보다 좀 남쪽인 것 같아요. 예. 유타? 유타 같진 않고, 좀더 가볼까요? 예. 그 동쪽으로 뭔가 산이 있네요. 동쪽으로 산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뉴멕시코일 수도 있는데 동쪽으로 산이 있다? 아리조나인가? 아리조나일 수도 있습니다. 아리조나. 아리조나 동쪽으로 산이 있으니까 이쪽에 네바다나 아이다호? 아이다호까지는 아닌 것 같아. 아니다보다 남쪽인 것 같아. 와이오밍, 콜로라도보다도 남쪽인 것 같아. 뉴멕시코? 뉴멕시코는 산맥이 서쪽으로 있는 것 같죠? 그죠? 산맥이? 애리조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애리조나로 한번 좀 찍어볼게요. 어디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 애리조나가, 아니, 뉴멕시코였군요. 주 하나인데도, 주 하나를 건너는데도 600, 82km나. 거의 뭐, 우리나라 거의 뭐, 뭐지? 서울, 부산보다 멀죠? 그죠? 자, 다음 라운드. 여기, 딱 보니까 북유럽인 것 같죠? 북유럽이 차가 추워 보이네요. 그죠? 뭔가. 가봅시다.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다니는 것 같고, 가면서 보자. 스웨덴? 스웨덴 아니면,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세개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자동차가 볼보가 많은 것 보니까, 스웨덴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좀 여기 간판기가 좀 표지판이 나오면 좀 확실해지겠는데? 그죠? 여기에, 그것도 있네. 픽업 트럭도 있네. 픽업 트럭이 있다. 캐나다일 수도 있어요. 캐나다. 유럽에서는 픽업트럭 잘안 사니까. 지금 도로가 너무 넓은 걸 보니까 캐나다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전에 볼보가 많았다는 거는, 몬트리올 쪽이 아닐까. 저기, 핀란드계 유명인 많이 사는. 발삼 스트리트. 조금 더, 이런 거 보면 또 볼보만 있는 건 아니네. 어디, 그러면 잠시만. 아까 전에 킬로미터로 나와 있었죠? 발삼 킬로미터니까 저거 같다. 여기 있대요. 온타리오. 이쪽이네. 온타리오주. 온타리오주인가? 이거 온타리오주구나. 온타리오에 어디야? 재밌어. 캐스케이드라는 곳이네요. 캐스케이드.
남쪽으로 가면 캐스케이드라는 데가 나오는 곳이네. 와, 너무 높다, 온타리오도. 야, 진짜. 어디야? 와, 모르겠다. 찍읍시다. 안 되겠다. 시간도 없고. 어떻게든, 캐나다 치고는 잘 맞춘 편입니다. 진짜, 캐나다 엄청 넓죠? 온타리오 그거, 간판 나와 있으니까 가까스로 맞출 수 있었지, 이거. 자동차 오른쪽으로 다니네요, 그쵸? 왠지 미국, 풍인데 미국풍이고 미국의 동부인 것 같고요. 지금 픽업 트럭이 다니는 거 보니까 미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아직은 정확하게 더 그 단서를 좁힐 만한 건 없는데 비트스 핀 이거 뭐야? 무슨 프랑스 같잖아 이거. 2km 프랑스 같진 않고 픽업 트럭이 있는 거 보니까 또 이것도 또 캐나다인 것 같다. 이번에 캐나다 퀘벡주인 것 같은데요, 그죠? 또 뭐가 있네. 깡통 비앙 베뉴. 어디 가서 봐요. 프랑스일 가능성은 없나? 좀 더 가보자. 차가 이런 픽업 트럭이 많은 거 보니까 프랑스 같진 않은데. 땅도 굉장히 넓고요. 미국 차를 타고 있네. 프랑스가 있는 거 보니까 퀘벡주인 것 같아요. 드넓은 이게 뭐야? 밀 경작지인가? 밀인가? 뭐야 이거? 그거 잡초인가? 보리? 밀? 여기 이런 거 막 작물도 있고요. 또 캐나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캐나다에 프랑스어를 쓰는 지역 퀘벡주가 아닌가 지금 추측을 하는데요. 어렵다, 어려워. 어려워. 야, 이건 뭐야? 옥수수 키우던 건가? 옥수수땐가? 글쎄요. 그러면, 캐나다의 퀘벡주에, 이런데. 오! 예, 비슷하게 맞췄죠. 퀘벡주였죠. 그죠? 좀 더 남쪽이었네. 좀 더 남쪽에, 이쪽에. 야, 진짜 넓다. 캐나다도. 야, 엄청 넓다, 진짜. 그래도 지금 계속 미국 캐나다 나오고 있는데 비교적 잘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야? 여기는 좀 다른데요, 그죠? 여기는 뭔가 미국 분위기 같진 않은데. 여기 거울도 있고. 이거 혹시 일본 아닌가? 약간 식생이 우리나라 비슷해 보이는데. 이거 일본의 그거 같은데 저기 그 옛날에 어디냐면 그거 저기 니코가 아니라 니코 일본인 것 같아 그죠 이거 자동차가 여기 뭐지 이로하 길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일본 저기 그 후지산 근처에 그 이또 이즈반도구나 이즈 이즈반도 쪽에 거기 그 온천지 있는 그 길 여기는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 저기 우리 외삼촌이랑 같이 여기서 아주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 저기 그 좋은 온천에서 온천하고 그 다음에 그 저녁 때 그 맛있는 그 프랑스 음식 이렇게 먹고 브루고뉴 와인 보느 로마네 같은 거 많이 먹었죠. 굉장히 낯익은 풍경인데요. 그죠? 고갯길이 쭉 펼쳐져 있는, 아무래도 그 이, 저기 나와 있다. 마츠사키. 그 다음에, 하가치자키. 잠깐만, 그러면, 이즈반도인 것 같은데? 이런 관동이지? 여기가 이즈시거든요. 또 이즈. 이게 맞나 모르겠다 근데 해보자. 33km 떨어진 곳이네. 거의 맞췄죠.
어디야? 아, 여기, 여기, 저쪽에. 전망대 있는 쪽이구나, 저쪽으로 가면. 골프장 있고. 여기 있구나, 인슨. 좋아. 오늘 뭐 나쁘지 않은데요?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아, 2만 점 넘으면 좋겠네. 여기 어디야? 여기도, 여기 어디야? 이렇게 깨끗하고, 이거 뭐야? 이렇게 아름답다니. 네덜란드 아니야? 어우, 깨끗해. 아우, 진짜, 어디야, 이거. 아니네. 어느 나라 말이야? 스프르지제다츠?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스프르다, 뭐, S와 P하고, 이렇게, 뭐, 자음이 막, 연달아 있는 거 보니까, 폴란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폴란드 같은 느낌. 어우, 이거 뭐야. 야, 너무 멋있다. 이런 옛날의 분위기. 야. 뭐야, 뭐 하는 데가 여기 집인가, 그냥? 와, 이 옛도시 풍경 보세요, 이거. 와, 그대로 남아있네. 어, 이거 어디, 어느 나라 그거야? 델리카테시. 우크라이나인가? 와, 진짜 모르겠다. 여기 뭐가 있다. 지도 있다, 지도. 어디야, 여기가? 잘 모르겠네요, 그죠? 잘 모르겠는데, 폴란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폴란드, 여기. 벨로루시? 아, 리투아니아일 수도 있고, 요 중간으로 한번 찍어보자, 여기. 아, 여기 우크라이나나, 이쪽에. 이쯤에 찍어보자. 아, 많이 틀렸나? 폴란드 맞지? 폴란드 맞았네. 여기, 조금, 폴란드 조금 여기 안쪽으로 찍을 걸 그랬다. 아니, 뭐, 그래도 뭐, 3509점이면, 아, 2만 점 못 넘네. 아이고, 아이고. 2만 점 넘었다. 아싸. 예, 그래서 오늘, 또 괜찮네요, 성적. 예, 오랜만에 2만 점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할게요, 내일. 예.